자, 여기가 거리가 거의 한 170m 되는데요. 이 벙커가 보시면 저런 식으로 있습니다. 짧으면 벙커, 옆으로 가도 벙커, 아니면 물에 빠지기.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죽음에, 뭐 이런 거죠. 저는 살짝 드로우 구질인 데다가 바람이 맞바람이네요. 저기서 앞바람 부는 것 같아요. 저 5번 주실래요? 네. 그래서 지금 사인을 받고, 네. 좀 밀리기 때문에 사인을 받고 있는데, 이 구라청입니다. 지금 날이 맑다고 했는데, 날이 맑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맞바람이 앞에서 깃대가 살짝 맞바람으로 돌고, 앞팀도 엄청 헤매죠. 우리도 몇 명이나 들어갈지. 지금 보면 싱싱쿠비님이 매번 저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는 맨날 그걸 하다가 맨날 찍다가 찍히니까 그거 하네. 자, 티박스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티박스는 그린이 잘안 보이죠. 살짝 볼이 날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사인 받고 이제 곧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바람이 막 좌우로 불어서 분명히 반대로 가면은 뒷바람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가도 맞바람이고 막 옆바람이고 이러네요.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겠습니다. 약간 아슬아슬하게 걸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저 캐디가 보러 가고 있죠? 빠졌나요? 빠졌나요? 빠졌네요. 이게 더워서 옷을 벗었는데 다시 옷을 붙이니까 힘이 들어가네요. 쉬었습니다. 방금 방금. 오! 나이스 원. 야, 이게 쇠뻑이라는 거죠, 이게. 저쪽에 온이 됐습니다. 오, 그 깃대랑 엄청 가까워요. 게다가. 응? 깃대랑 엄청 가까워. 옷을 지금 다시 그거 입고 하니까 170m입니다, 파3. 저것도 좋아요. 네, 우측으로 돌았어요. 아, 벙커네요. 아, 저기 벙커 들어갔어요. 저쪽에 있는 벙커. 자, 와, 레이드티가 너무 심한데요. 한 100m 앞에 있네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좀 많이 심하네요. 이게 뭐 화이트티에서 치는 사람을 갖다가 오늘은 조신하게 레이드티에서 치고 있어요. 몇 미터 안될것 같은데? 100m밖에 안될것 같은데? 80? 야, 80이면 샌드위치로 치시겠구만. 52도로 치는 거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키안티님이 이 레이디 우대의 골프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확실히 레이디 우대가 아닌가 싶네요. 너무 가깝습니다.
이거 너무 딱 봐도 한 70밖에 안 보여. 지금 보십시오. 한 명이 치는데 카메라가 저 싱싱구비니, 그 다음에 여기 하늘 소리. 어떻게 될지 장난 아니야. 중계방송을. 아하, 이게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어, 그래도 온이 됐어요. 좀 멀게 됐고. 아쉽습니다. 네, 5번 홀인데요. 전반적으로 여기는 또 왼쪽 도그레기인데다가 경사가 왼쪽이 좀 낮아서 훅이 잘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걸 믿고 쳤더니 스트레이트로 가고. 재밌네요. 네, 오랜만에 왔는데 한 5년 된 것 같아요, 온지. 네, 재밌습니다. 세 분이 담소를 나누면서 이동하고 있는. 네, 지금 8번 홀입니다. 하늘소리님이 티셔츠 하고 계세요. 아, 굿샷. 똑바로 갔어요. 어, 좋은데 갔어요. 이 소리가 나야지. 그지. 뿅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자, 싱싱 구비님. 어디 갔을까요? 그거는 좀 위험해요. 아, 다 죽어요. 왼쪽으로 갔어요? 네,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어요. 자, 여기가 기본적으로 좀 어렵네요. 블랙스톤에서 기가 살아서 왔다가 기가 팍 주고 가는. 근데 왜 이렇게 블랙스톤에서 왜 잘 쳤지? 아, 볼이 안 보이네요. 날아가는 게. 네. 약간 우측으로 갔다고 하네요. 네. 자, 레이디 우드의 골프장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대략 한 30m 정도 앞이네요. 30m 정도 앞에 카트 이동하고 있습니다. 조신하게 뒤를 꺾고. 거리가 워낙 많이 나니까요. 이게 지금 저기서 30m 앞이니까 저기 벙커까지가 한 180 정도 되겠네요. 저는 저쪽에 벙커 앞에까지 갔고요. 날이 왔다 갔다 해서 추웠다가 더웠다가 합니다. 굿샷! 굿샷인데 어디로 떨어질까요? 떨어지는 건 안 보이네요. 그래서 그린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좌측이 1단이고 우측이 2단이에요. 아, 2단 그린. 약수로 1단, 1, 2단이 아니라 왜냐면 이쪽엔 좌측이 1단이고 우측이 2단입니다. 아, 그럼 핀이 어디 있죠? 좌측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우측에 있는 지금 중핀인데 우측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우측에 있군요. 네, 2단이 지금 좀 많이 차이가 나요. 1단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전반적으로 그린이 평평한 그린은 하나도 없어요. 그린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한 4년 전인가 왔을 때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헤매고 갔던 것 같아요. 날은 좋은데 바람이 불어서요. 지금 조금 축구하네. 이동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8번 홀인데요. 핀 꽂혀 있는 거 보세요. 핀이 저쪽에 있으니까 조금만 우측으로 가면 무조건 벙커에 들어가겠네요. 오바되면 죽고. 그래서 여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여기 하늘소리님 미친 볼이 여기 왔네요. 진짜 잘 맞았어요. 저는 약간 그리 같지 않아서 땡겨서 저쪽에 있네요. 저 같은 경우가 치기가 되게 힘든 거죠. 여기서 거리가 진짜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 돼 보이고요. 저는 한
꽤 있어 보이죠? 오른쪽이 2단 그린이라 했는데 러프에 빠져 있어서 저는 거의 한 90쯤 돼 보입니다. 80 이 정도. 80이라 90 정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공략은 되게 어렵고요. 약간 좌측 쳐야 될 것 같아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갔어요. 웬일이지? 뿌리 잘 갔습니다. 버디 찬스인가요? 예. 웬일로 뿌리 잘 갔어요. 지금 하늘 소리네. 아, 요게 오케이. 잘 가고 있어요. 날선. 그 다음에 싱싱쿠비님 치고 있죠? 체중이동이 잘 안돼서 조금 애를 먹고 있어요. 저런 데서 체중이동이 잘 안되죠. 그죠? 아, 우측이네요. 이건 위험합니다. 이거는 좀 위험했죠? 지금 보시면 그린이 이런 식으로 왼쪽이 낮고 오른쪽이 2단 그린이에요. 어렵죠. 이런 데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죠? 잘 갔는데, 버디 찬스인데. 아, 이거 잘 왔는데? 살짝 오바. 굿! 자, 내려가고 있네요. 저는, 하나, 둘, 셋. 왔어. 열 걸음이긴 한데, 내리막이니까 한 8걸음 정도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무시무시하네. 이거 퍼터 잘못하면 3퍼터는 그냥 나옵니다. 잘 하겠죠? 볼을 찾았는데 OBT 밖에 나왔다고. 네, 절대 양보가 없다고. 공만 찾았다고. 네. 자, 지금 날씨가 조금 뭔가 이상해서요. 네. 네, 옷을 벗었다가 입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 9번홀 같은 경우는 저 소나무만 관통해서 칠 수만 있으면 그냥 쳐도 되는 직접. 네, 그린의 볼은 안 보이네요. 아, 레이디까지 가야 되니까 한번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를 쳤는데요. 공이 보이나? 공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린 주변 어딘가 있겠죠? 똑바로 갔으니까. 그린 왼쪽에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 아이언키님이 볼질 준비를 하고 있고, 싱싱쿠비님이 뒤에서 촬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되게 막 예쁘긴 한데, 여기가 써닝포인트나 이런 데처럼 중간중간 나무가 없고 좌우가 우위인 데가 많아서 치기가 힘들어요. 방향성이 안 좋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굿샷! 야, 이거 그린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먹고 가는 거 아닌가요? 뭔가 튄 거 같은데? 저쪽에서. 네. 9번 홀입니다. 제 볼은 어디까지 갔을지. 원운이 됐을지 궁금하네요. 나 앞으로는 티샷은 좀 별로 안 찍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거. 티샷을 너무 많이 찍어서 전번에 봤더니 티샷만 하더라고 영상이.
같아서 이제 티셔츠 좀 안 찍고 이런 주방 풍경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핀 포지션이 앞핀, 중핀, 뒷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가뜩이나 그린이 어려운데 네, 좀 굉장히 좀 어렵게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거도 여기 백핀이라는 거예요. 저는 살짝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나. 제 볼은 똑바로 날아갔는데요. 어디까지 갔나 궁금하네요. 그린 주변 어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오늘 영상은 나름 그 골프 쪽에서 이름 있는 분들하고 같이 플레이를 하니까 공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빠랑이 보고서 별로 안 갔을 수도 있어요. 볼이 안 보이네. 3개 있어요. 네? 앞에다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많이 없네. 제 볼은 아직 안 보이네요. 아, 저기 앞에 있네. 네, 그린 앞에. 저 앞에 또 있어요? 네, 네 그린 앞에. 그린 앞에 있네. 네, 가로질러서. 나이스 온! 네, 하늘소리 민친 볼이 그린 위에 올라갔네요. 다시 내려오네요. 그린에 주름이. 네. 주름이 장난 아니네요, 진짜. 그래서 지금 앞바람만 아니면 볼이 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앞바람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홀마다 왼쪽으로 간 홀이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바람이 앞바람을 쳤으면은 이제 뒷바람을 쳐야 되는데 거기도 앞바람이 이상하죠? 자, 싱싱쿠비님 어떻게 칠지 위험하니까 살짝 옆으로 빠지겠습니다. 체중이동이 잘 안돼서 실수를 많이 하세요. 아, 이번에도 체중이동이 잘 안됐죠? 근데 잘 가고 있어요. 어딨지? 볼이 그린 쪽으로 잘 갔었는데. 그러니까, 예. 우리 아이언퀸님은 여기까지 볼이 왔고요. 여기. 저는 저기 있고.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돼 보입니다. 50m. 50m. 자. 잘 칠지 궁금하네요. 아, 탑볼 갔어요. 안 돼.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뒤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면요, 이런 현상들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를 의식을 많이 하게 돼요. 잘 치다가도 저도 한 대략 50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내려왔어요. 오케이 버디. 오케이 해주세요. 자, 웬일을 잘 붙여서 오케이 거리까지 갔어요. 이거 오케이 안 받으면 못 늘 것 같은데. 아, 저 정도면 오케이가 아니네요. 아니네요. 크롭이 빠져나오는 게 급선무입니다. 아, 내려와. 아, 내려왔어요. 다행이에요. 내려오고 있어요. 하늘소리님은 저 뒤에서 한 30m 퍼터. 아, 이게 사람들이 이게 카메라를
팔을 들이대면 못 쳐요. 저는 이 정도. 이 정도네. 오케이, 받겠습니다. 저는 오케이. 자, 후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